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출연. 단칠처로 리틀스타로 등극한 당돌한 꼬마. 리틀싸이로 불리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대기업 광고, 영화 출연까지 대세 스타 황민우. 스케줄이 너무 많다. 33년 전통과 역사를 가진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 인기상 수상. 전국 방방곡곡 뛰는 행사 수만 해도 30여 개? 어엿한 3집 가수, 리틀 장윤정 송별. 지리산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의 셋째 딸 김도연은 리틀 오정혜. 길 가는 사람들의 발길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 8살 꼬마 명창의 시원한 우리 노래 가라. 오늘 댄스, 트로트, 판소리가 뭉쳤다. 여유만만해서 펼쳐진 3인 3색 리틀스타 합동 공연. 노래에 이어 이번엔 댄스 대결까지. 뭐 애기 앨범 보냐고 그런 댓글들이 막 많이 사랑해. 연예계를 강타한 꼬마스타 3인방에 감춰졌던 매력을 모두 공개합니다. 아니 근데 트로트하고 댄스하고 판소리가 예,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있네요. 예. 아, 엄청난 무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우리 거리부터 우리 자 인사 자기소개 한번 해 봐요. 안녕하세요. 짠! 짠! 짠하게 하지 말아요. 리틀 장윤정 송별입니다. 아, 제 이름 송별은요. 영어로 송은 송 노래고요. 별은 영어로 스타. 노래하는 스타예요. 아유, 완벽하다. 연습 많이 했어. 자, 우리 세계적인 스타 예, 민우군. 안녕하세요. 완전 쌀만큼 바쁜 강남스타일 리틀스타일 황민우입니다. 이야. 아니 이제 한민우군 세계적인 스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인사 안 돼요? 영어로? 영어로 할 수 있어. 한민우. Hi, my name is Liteside Minu Huang. Nice to meet you. 야, 기본 영어 발음이 정확하네요. 예. 연습 많이 한 영어. 그래요. 예. 자, 우리 그리고 도연이. 예. 도연이. 리틀 오정의. 리틀 오정의, 리틀 오정의 김도연입니다. 아유. 아니, 근데 우리 도연이는 왜 말춤 못 춰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말춤 안 추고. 못 춰요, 말춤? 춤 잘 못 춰요. 아, 춤 잘 못 춰요. 아유, 그래도 소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네, 그리고 우리 민우 군은 아줌마랑 봤을 때 며칠 전에 봤었는데 그냥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우리 무대에서 종종 보죠? 네, 네. 열린 마켓에서 봤어요. 근데 박수경 누나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어머, 누나래요. 야, 매너가 있네. 황수경 아나운서가 네. 출연자가 왔다고 찾아가서 인사건 처음 봤어요. 어디 갔든 민우군한테 인사로 갔대요. 민우 만나러 간다고. 예, 그래요. 아, 그래요. 누나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리틀 스타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우리 정말 깊이 있는 얘기는 앉아서 또 나눠보도록 네. 자, 하겠습니다. 네. 박수 자, 들어가자. 한번 쳐주세요. 들어가자. 예. 스타도 있지만 전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한 번 받고 있는 리틀 스타들의 이제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웬일입니까? 네. 김봉곤 훈장님이 그러게요. 오늘은 어떻게 예. 어떤 일로 예. 리틀 오정의 도현이 애비디입니다. 아~ 야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그... 이렇게 예쁜 딸이 나왔을까요, 훈장님? 아, 참. 이거 참. 아니, 자제분이 우리 도현 양 말고도 또 다른 자제분 예. 몇 명? 넷이 있어요. 네. 넷이 아, 네. 네. 우리 도현이가 셋째입니다. 셋째. 아, 셋째. 네. 아, 이렇게 네 명이나 자식을 두시고 조영구 씨한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이 뭡니까? 아, 네. 네 명을 낳을 수 있는 비결이요. 산속으로 가면 됩니까? 청학동으로 들어오시죠. 청학동으로. 네. 청학동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안고 자야 돼요. 그래, 그래요. 우리 또 아이들보다 네. 더 바쁘신 요즘에 아이들과 네. 함께 정말 가장 바삐 움직이신 어머님들 함께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중에서 네. 우리 부티리 씨 이제 소개 한번 우리 여러분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저 리틀 사이 황민우 엄마입니다. 아~ 네, 네. 예. 우리 이제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막 많이들 알아보시죠? 예, 많이 알아봐요. 어떠세요, 이렇게 어머니 알아볼 때? 아, 혼자 다녀니까 사람도 알아봐요. 혹시 리틀 사이 황민우 엄마 아냐고 물어보고. 예. 예. 우리 저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민우 군은 이제 TV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외국에서 오신 거 알거든요. 네네. 어디서 오신지 직접 좀 소개를 주세요. 예, 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 시집 왔는데 네. 지금 한국 국적도 따고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어요. 아~ 그래. 네. 네. 그리고 우리 별이 어머님도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틀 장년정 송별이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네. 별이를 몇 살 때 낳으셨어요? 어, 47살에 낳았습니다. 아~ 첫째랑 몇 살 차이 나죠? 23년 차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시겠네요. 그렇죠. 거의 엄마뻘이죠. 그분들한테도 엄마뻘. 후보식에서도 이제 청학동에 계시다 보면은 TV를 접하지 않잖아요. 기돌이 민우군은 좀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그 우리 그 작가분이 네. 강남 스타일에 아주 뭐 리틀 싸이 예. 유명하다고. 네. 예. 그래서 저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 TV가? 예. 그래서, 싸이 씨는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꼬매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래 제가 화면을 봤더니, 네. 예요, 예. 아. 아, 막, 정말로 날아다니더라고요. 어, 네. 날아다니죠, 예.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네. 우리 민우군 얘기부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우군은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막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 활동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엄청 바쁘고요. 네. 네. 무대도 올라가고 공연도 다니고 그리고 네. 해외도 많이 다녀요. 그리고 미국,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 이렇게 다니는데 기분 너무 좋고요. 오, 네. 그리고 제가 앨범까지 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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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정식으로 네. 앨범 냈어요. 네, 정식으로 앨범 내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공연, 연기, 영화, 광고도 찍었어요. 와~ 미국에서. 프랑스에서도 좀 와달라 그랬다면서요? 네, 프랑스에서도 와달라 했는데 제가 네. 스케줄이 너무 많다고. 프랑스에서 요청이 왔는데 스케줄 때문에 아줌마를 한 걸음에 달려갈 텐데 프랑스 예, 예. 프랑스에서 직접 한국으로 와서 인터뷰 예. 땄어요. 야. 아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한대요. 아 오기로 했어요. 네, 오기로 프랑스에서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민우 군은 예. 그 대통령 취임식 그 현장에도 초대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봤어요. 네. 네 맞아요. 가서 가 보니까 어땠어요? 기분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국민대표 30명 앞에 제가 섰어요. 네, 네. 네 근데 쌀 삼촌
싸이 삼촌도 왔잖아요. 왔잖아요, 그치? 아, 싸이 삼촌. 근데 싸이 삼촌은 무대 올라가서 춤추고 저는 무대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엇갈렸어요. 싸이 삼촌하고 네, 못 만났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때 뭐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 네가 민우야 뭐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고 쌀 삼촌처럼 똑같다고 네 그리고 장미란 누나도 왔어요. 장미란 선수. 네, 장미란 선수. 바로 옆에 장미란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미란 누나가 저 이불도 챙겨주고 이불 네 손난로도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네. 아 최근에 그 민우 군이 앨범 냈잖아요. 네, 앨범 네. 낸 거를 워싱턴 포스트, 빌보드지 네. 이런 데서 앞다퉈서 보도를 한 거예요. 지금 처음 나온 앨범에 타이틀곡 뭐가 있어요? 아 앨범 갖고 왔어요? 쇼타임이에요. 쇼타임이에요. 아 쇼타임.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황숙이 형 누님도 이렇게 썼네요. 아, 고마워요. 예. 감동이 조우정 형님. 형님. 예, 형님. 어. 야, 너, 야. 난 조영구 저는 선배님이라고 써. 가수 선배, 가수 선배. 가수니까, 제가 가수니까. 아, 그러면 우리 그 민우 군, 우리 네. 이 쇼타임이라는 노래 잠깐만 한 몇 소절만 네.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한번 그러면. 예. 넌 나 같은 남자 네 식구 찾아봤자 만나보지도 못할걸래 별이 완전 달라 나 독선을 쏟아 어디로 튈지 몰라 어려워도 알 건데 알아 나 완전 달라 이야 예. 가수 선배님이 들으시기엔 어때요 노래가? 예? 가수 우리 2년 앨범 2집 앨범 예예 예. 이 노래는 가수. 저랑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어, 아니 네. 근데 스케줄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볼 때마다 지치지도 않고 네. 너무 신나하고 이렇게 즐겨해요. 그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기 막 힘들지 않아요? 제가 춤을 좋아서 하는 게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노래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공부랑 노래.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줄까? 춤이요. 춤. 우리 황민우 군 활약도 대단하지만 요즘에 또 우리 별이야. 별이. 아. 예. 예. 이름도 이틀 장윤정. 그러니까 대한 가수 협회에 소속도 있다면서요. 예, 예. 예. 네. 정식으로 가수 데뷔한 게 언제죠? 2009년도예요. 아, 2009년도에. 꽤 됐네요. 그룹 더하기로 처음에 데뷔했었어요. 대한 가수협회 어떻게 하면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조영구 씨 소속 안 돼 있어요? 저는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아, 소속도 안 된 사람이 활동을 하고 그래요, 왜? 아, 여기 지금 뭘 갖고 나왔는데. 나 이거 처음 봤다, 이거? 예, 아, 이거 뭐예요? 회원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 이런 게 있어요? 협회증이에요. 협회증. 그럼 몇 집 앨범 가수예요, 지금? 지금요? 3집이요. 3집까지? 선배네. 아우,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2집. 2집까지 팩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앨범 있어요? 앨범 좀 보여주세요. 네, 앨범. 아, 앨범이 몇 장씩 되네요? 1집은요, 디지털 싱글 앨범이어서요. 네. CD는 없고요. 2집이랑 3집은요, 이렇게 CD가 있어요. 아. 네. 이건 2집이고요. 네. 이건 3집이에요. 아, 아, 그래요. 별이, 그리고 팬카페도 있다면서요? 네.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1,000명. 1,000명? 아. 저기 여기 조우종 아나운서도 팬카페가 있어요. 몇 명인가 좀 물어봐 주세요. 회원이 몇 명이시죠? 저희 한 4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내실있게. 아니 근데 우리 별이 형은 그럼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언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가수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네, 원래 꿈이 가수였는데 어디 피팅 모델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요 어떤 분이 대회가 끝나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더니 가수 할 생각이 없냐고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습생을 한 다음에 6살 때 음반을 내게 됐어요. 6살 때 음반을 했어요? 그래요. 야. 그럼 우리 별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별이 노래도 살짝 한번 그러면. 우리 별이 대표곡이 네. 어떤 거예요? 데니 데니요. 데니 데니. 데니 안 데니 데니 그거 데니. 알았어, 그거 한번 들어보자. 한 소절만 좀 들어볼까요? 자, 네. 시작. 사랑은 둘이 아니요. 내 사랑은 셋도 아니라. 야, 하나님.
좀만 더 해주지. 좀 더, 예, 좀 조금만 더. 좀만 더. 억수로 비크아 없네요. 야야야 야이야이야. 조영우 씨 어떻습니까? 조영우 씨가 볼 때 같은 가수 입장에서 네. 이 정도의 트로트 어떤 꺾기 느낌은? 제가 더 잘합니다. 아니, 아니라 어,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꺾기를 잘하는지. 네. 아니 그 꺾기하는 뭐 방법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감정을 살려야 해요. 어떻게? 응, 어떻게? 일단은 그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네. 노래에 집중해서요. 네. 거기 알맞게 감정을 살려 넣어야 돼요. 한 번만 꺾어봐. 예, 꺾어 좀 보여. 시범 한 번. 뭐 홍콩 아가씨란데 만약에. 홍콩 아가씨요? 열등이 속은 대는. 그럼 이거를 좀 목에다 좀 힘을 주고 콧소리 내는 거예요? 네. 어? 우리 수경이, 황수경 씨가 한번 해봐요. 별들이 속은 대는. 내가 그냥 한 번. 아이고, 참, 한번 이거 한번 합시다. 저 목을 좀 닦고요. 콧소리 내는 거. 아, 여기다가? 목을 닦고? 자, 별들이 속은 대는. 명령을 시키세요. 뇌에다가? 뇌에다가 뭘 시키라고? 명령을 시키세요. 명령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목을 대세요? 콧소리로? 명령 들어왔어요? 명령 들어왔대요. 시작. 별들이 아, 그만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아, 그래요. 아니, 고음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야, 좀 낮게 하면 저도. 정말 예. 트로트 소질인데 우리 민우 군은 혹시 도연이도 그렇고 트로트 부를 줄 알아요? 네. 아, 그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짧게만. 짧게요? 네, 짧게.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따라따라따라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 아, 왜 그래요 진짜. 저기에 있어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제 그 좀 네. 하나를 좀 정보를 드리면요. 민우 군하고 네. 별양이랑 네. 저랑 세 명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요? 네, 맞춰보세요. 가수 성노래 말고는 뭐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에요. 아~ 제가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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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상 민우 군 인기상 뭘로 인기상 받았어요 그때? 네? 뭘로? 뭐요? 노래 어떤 노래 인기상 받았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조영구 씨도 모나리자 아니었어요? 난 모나리자로 우수상 받았는데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아니라. 엠블랙. 한번 해보세요. 아, 엠블랙. 한번 조금 보자. 이렇게 세대가 다르네. 내게 안녕 이란 말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내게 말하지 마.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야, 이 전국 노래자랑 선후배 출신이고 우리 도연 양도 한번 사랑해 사랑해 그거 한번 해봐. 그래 그래 사랑해 사랑해 해봐.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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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한다 한다. 그대여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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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아, 별이야, 어때요? 우리 민우 군하고 도연이 실력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저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뭔가 진짜. 불안해요. 아니 이런 그 판소리나 네.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조금 빨리 이렇게 좀 끼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래 그 K-팝을 늘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K-팝을. 아세요? 네? K-POP이 어떤? 어떤 K-POP? 네. 네. 오리지널 한국 음악. 그 국악. 아. 그렇죠, 국악. 네, 국악을. 저는 이걸 K-POP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국악이 사실 K-POP의 원인. 네. 그러니까는 네. 우리 지금 이 민우처럼 네. 이 유치원생들도 다 알잖아요. 뭐 K-POP 그렇죠. 하면 그렇죠. 요즘 다 하는데 판소리 그 한국의 순수 음악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면 제가 판소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그 듣고. 예. 그런데 제가 큰 놈부터 쭉 다 가르쳐 봤어요. 네 놈을.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예. 듣고 얘네들이 그 풍어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얘가 소질이 조금 더 있어요. 아, 도연이. 예. 그래서 다섯 살 때 이제 얘를 이제 제가 좀 시키다가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명창한테 좀 한 3개월 시켰어요. 아, 명창한테. 네. 근데 아. 잘하더라고요. 잘하세요? 네, 잘하는데 그 명창이 하시는 말씀이요. 다섯 살 나이에 참 하기 어려운 걸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래요. 판소리도 한번 소리 한번 그러면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도현아 조금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힘 채워, 힘 딱 내고. 네. 네. 자, 이리 오너라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옳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옳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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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히히 내 사랑이로다. 옳지. 근데 우리 이렇게 정말 끼 많은 이런 스타들이 네, 정말 네. 평소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또 네, 집에서는 네. 어떤 모습을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민우 군의 일상을 담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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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오세요. 예. 눈꽃뜰 새 없는 스케줄로 바쁜 민우가 오랜만에 하루 휴가를 받았다는데요. 하지만 여지없이 춤 연습 산미경에 빠진 민우. 부모님도 못 말린다고 합니다. 세 살 때 확실한 인기 있는 걸 알았어요. 울 때마다 이제 엄마가 핸드폰에다 음악을 틀어주고 그만 안 울고 그 TV 보면서 그냥 자기가 춤을 추고 막 노래도 뭐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그래서 막 저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광주 회장님, 저 황민우는 아셔야죠. 아, 미쳤달라. 심상치 않은 댄스 실력으로 4살 때 처음 방송 출연을 한 이후 광주 회장님으로 불리며 이름을 날렸던 민우. 2년 전 전국 노래 자랑에서도 여지없이 그 실력을 뽐내며 인기상을 받았는데요. 그 실력과 인기를 증명하듯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테이블 위에 한가득. 이게 모두 9살 민우가 받은 거라고요? 이게 필리핀 가서 싸이 씨나 빅뱅이 받은 상을 민우가 받았답니다. 이건 50년 전부터 만들었대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도 오고 이민호도 오고 비오세도 있고 싸이 삼촌도 왔대요. 어, 근데 싸이 삼촌보다 제가 더 빨리 받았어요. 조회수만 14억을 돌파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싸이를 닮은 외모와 열정적인 춤솜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리틀 싸이 황민우. 뮤직비디오와 함께 유명세를 타면서 그간 온갖 방송과 행사에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계기로 우리 민우가 이제 가수 데뷔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민우는 나이 닿지 않게 덕을 그냥 타고 나온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CD랑 옷이랑 그렇게 팔아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글씨도 있어요. 어머나, 정말 민우 얼굴이네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베트남은 엄마의 고향이라 더 인기 절정이라네요. 베트남에서도 사랑방송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대요. 우리 여동생 친구들 막 전화 언제 민우 왔냐고 와서 이야기해주라고. 인기 많아요. 타고난 재능과 강남스타일의 열기가 맞아떨어져 리틀스타 민우는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인데요. 어린 나이에도 가는 곳마다 매력을 발산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가을 공연차 미국을 방문한 민우가 즉석에서 선보였다는 깜짝 거리 공연. 미국인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민우의 모습이 인터넷에 실시간 동영상으로 오르며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워낙 바빠서 그 원래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오고 가면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인천 공항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고 서울 또 좀 가깝고 한 시간이면 가니까 인천으로 왔어. 춤추는 것만큼이나 평소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는 다재다능한 민우. 제가 그냥 짠 건데요. 가요 대중 최고의 문화 가수 예술 춤 노래 가수 케이팝은 가수. 이제 레드카펫에서 손들 연예인들 손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또 되고 싶어서요? 네. 방송은 처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그 방송국으로 가서 이제 보니까 와,
리얼이 하고 연예인도 응? 보고 연예인도 보고 막 마음은 설레고 이 사람은 밥도 못 먹고 막 그때 기분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어디 뭐 감히 뭐 우리 아들 아니면 방송국을 어떻게 출입을 하고 들어가겠어요. 민우가 효자네요. 아, 그렇죠. 민우 때문에 아주. 저한테 언니 너무 부럽다고 언니 외국 사람 결혼했는데 언니 진짜 복권 맞아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트남에서요? 네. 힘들면은 그만둬라. 아직 어린애니까 공부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또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공연 가면 된다고. 포기 안 한다. 그래. 다 그렸어요? 네. 아홉 살 민우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입니다. 오직 춤이 좋아 매일 3, 4시간씩 춤 연습을 한다는 민우. 새 앨범이 나온 이후 더 열심히 일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멋진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겠죠? 다음 날 민우의 학교를 찾은 제작진. 민우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무대에선 카리스마 넘치고 당돌했던 민우.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9살인데요. 학교에서의 민우는 어떤 친구일까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해요. 춤 잘 춰요. 춤 잘 추고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고 인기도 많아요. 아홉 살 또래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 확실한데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두더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우의 발표에 친구들도 기가 쫑긋. 이렇게 생겼는걸? 민우는 전학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학습력도 굉장히 강하고 책임감도 아주 강합니다. 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전학을 오게 된 민우.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 반장까지 도맡은 민우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촬영! 선생님께 돈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갈매기 소리가 길을 울리는 바닷가. 겨울이 한층 물러가고 봄 기운이 풍겨오는 이곳에 민우가 무슨 일로 왔을까요? 아, 오늘 민우가 좀 한가하고 오랜만에 구경도 하고 또 민우 맛있는 거 사러 여기 왔습니다. 바다 많고 새들도 엄청 많고 기분 너무 좋아요. 악수 한번 해. 아우 너무 가슴. 민우를 알아본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밖에 나오면은 인기가 실감해요. 집에서는 모르겠는데. 민우 어딨어요? 민우 주변은 벌써 인산이네. 몰려든 팬들과 사진을 찍는 민우. 이 정도 팬 서비스는 기본이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아주 귀엽고 아주 깜찍하고 그러네요. 기분 좋아진 민우. 사인까지 척척. 팬들이 저를 알아보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 소리밖에 없죠? 또도 많이 뜬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귀찮은 때만 있지 않으세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좋죠, 뭐. 이때 민우의 발걸음이 멈춘 거. 키름만 주세요. 민우가 좋아하는 회와 해산물을 사면서도 사진 찍으랴, 하이파이브 하랴, 바쁘다 바뻐. 하나 더 먹어. 사장님의 서비스에 깍듯한 인사도 잊지 않는 민우. 인기 스타의 기본은 겸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허기를 달래러 식당을 찾은 민우 가족.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빠 먼저. 정말 기특하죠? 평소 민우가 즐겨 먹는다는 산낙지 등장. 이 꼬물꼬물한 걸 정말 민우가 먹는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봐가지고 낙지 홍어 같은 거, 청국장 같은 거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는 산낙지도 덥석덥석. 들고 자, 싹싹. 오케이. 또. 우와, 바닥을 봐버렸고 막 바닥을. 가지고 와봐요. 입맛을 이제 먹을 테니까. 반찬 낸 거 걱정 없어요. 우리 못 가는 것처럼 저기 다 먹으니까. 와우. 저희 아직
만드는가 더 맛있어. 싸이 아저씨보다 더 유명한 세계적인 큰 가수가 될 거예요. 이왕지 가수가 되려면은 좀 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확 밀어주시는군요. 아, 귀에서 이빨이야. 밀어봐야지. 앞으로 잘해야 돼. 도장 이렇게 박을까? 이렇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당찬 리틀 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여기부터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마음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낌대로 가 Alright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다 위로 저 위로 날 뛰고 싶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Wow,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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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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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아, 조조 아나운서랑 둘이 한번 친구 줄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저 뭐, 대본 놓고 표정 연기 표정 연기 좀 주목해. 둘이 딱 해서 저기 삼촌이랑 한번 춤 한번 이렇게 둘이 쳐. 삼촌 예비 스타 예비 스타. 조종하면서 괜찮아요? 네? 아 지금 현기증 나네. 참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황민우군 저기 조중 삼촌 오늘 춤춘 거 보니까 어때요? 네? 춤추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럼 자춘데요. 네. 조금 연습을 조금 더 해요. 많이 더 해야 돼. 아니 근데 우리 민우는 네.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그 표정 연기 있잖아요. 아 대단해요 표정이. 어 이거 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표정 연기 막 이렇게 찡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제가 텔레비 보고 혼자 네. 했어요. 아 혼자. 근데 우리 그 어머님 이렇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들 하시죠. 네.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하세요? 동네 아줌마들 저한테 물어보고. 임신했을 때 뭐 네. 먹었냐고. 아, 임신했을 때 뭐 먹었냐고. 뭐 먹었어요, 진짜? 또 멀리 와니까, 여기 와니까 성공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아, 멀리 와서 성공했다. 예, 예. 또 저 친구들 외국 사람 여기 와서 결혼했잖아요. 네. 저한테 언니 여기 많은 사람 여기 시집 왔는데 언니 진짜 최고 복권 맞았다고. 그렇죠. 아, 최고의 복권을 맞았다. 복권 예, 로또 복권을 맞았다. 민우는 정말 실제 모습이 좀 다른데 민우군 어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너 진짜 약간 좀 버릇없고 대바라졌어? 이렇게 오해받은 적 좀 있어요? 네, 옛날에 있었어요. 네. 뭐라고 이렇게 듣는가요? 막 뭐 형한테 장난척하지 말고 뭐, 잘난 척한다? 까부르지 말고 학교에서? 네, 가방도 던지고 도로에서 네, 그걸 때리고 그랬어요. 때리고 그러기도 하고. 어머니는 왜 그런 오해 받으신 적 없어요? 뭐 아들이 정말. 네. 그 강주에 있을 때 네. 1학년 다녔을 때 어떤 행 4학년, 5학년 행들 네. 민우 학교 파 때 집에 오다가 네. 그 행들 따라와서 민우 가방 뺏었고 막 땅에서 던져나고 또 옷 다 늘어졌고 진짜 너 텔레비 나오면 다 됐냐고 까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까불지 말라. 예, 까불지 말라고. 유명하면 다냐 막 이러면서. 예, 또 민우가 자기 너무 깜짝 놀래고 막 집에 막 뛰어와고 막 땀 찍찍 흘러오고 빨개고 엄마 그 형도 나 얼굴 모르는데 그 형도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속상하셨겠다. 민우 군 그럴 때 좀 속상하고 좀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속상해요.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진 않았어요. 칭찬해. 그럴 때 그 형들 앞에서 막 네. 가방 뺏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형들이 그냥 가라. 춤을 보여. 그 상황에. 도모라고 해주세요. 예. 저건 방식 근데 요즘에는 우리 민우 군이 또 이제 9살 정도면 이제 컴퓨터도 막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한데 그쵸. 왜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조금 안 좋게 뭐 그런 글들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읽어봤는데 막 뭐 가수 뭐 앨범 나오면 불쌍하다 뭐 여름들 뭐 애기 앨범 보냐고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가지고 막 속상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이제 안 보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안 보고. 아니 뭐 보지 마. 아저씨도 음반 낼 때 네가 갔으면 나도 가수다 라고 예. 노래방에서나 부르라고. 그건 악플이 아니에요. 선플이에요. 아, 그래, 선플이. 조용호 씨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빨리 접으라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근데 누구보다도 민우 군이 이렇게 막 형들이 막 이러고 제 가방 막 이러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많이 속이 상하셨겠어요. 예, 네. 속상하고 네. 그런데 우리 민우는 진짜 어렸을 때 자기 꿈 진짜 춤 너무 좋아하고 가수 너무 좋았어요. 네. 어렸을 때 자기 꿈 혼자 연습 오래 했어요. 아유 어머니가 또 이제 그 생각하면 되게 속상하신 네. 거예요. 많이 속상하셨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막 그러는 거 고생도 많이 하고 뭐 네. 사람 오해도 안 하고 우리 민우 많이 사랑해주고 좋겠어요. 워낙에 다른 사람 시선 많이 받고 또 관심 사랑을 받다 보면은 간혹은 또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진심은 또 다 알 거니까. 그 너무... 앞으로 그런 애들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미친놈들 종아리를 맞아야 돼요. 네네 그렇죠. 훈장님 좀 네. 부탁드려요. 진짜 좀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디에 학교 그 듯 내가 듯 예 훈장님 혼내줄게.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인천의 스타죠. 우리 별이 양 정말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보시죠.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노래 수업이 한창인 교실. 그런데 오늘 만나기로 한 별이는 어디 있나요? 아, 잠시 뒤에 공연을 위해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이었군요. 할 노래가 많을 것 같은데 앵콜이 자꾸 쏟아져서. 한 번에 9개도 불렀다니까요, 노래를요? 메이크업도 이렇게 직접 해주세요? 예, 메이크업을요. 이제 일일이 돈 주고 하기도 그렇고 아이 얼굴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해주고 있어요. 메이크업 학원까지 다니며 손수 별이의 화장을 해주는 엄마. 별이가 무대에서 더 빛나는 비결입니다. 드디어 변신 완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손별을 보십니다! 드디어 노래교실에 초대된 특별 가수 송별 등장! 영세대 트롯 가수 별이의 노래 실력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앵콜 요청. 깜찍한 트롯 가수 별이의 앵콜송에 어머님들도 모두 일어나 한바탕 들썩들썩. 애가 귀엽고 앞으로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성을 살려주면 좋죠. 체질을 살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원래 목이 잘 안 나오는데 더 잘된 것 같아요. 별이의 마지막 팬 서비스. 바로 팬들을 향한 큰 절. 아이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관중들을 휘어잡고 다니고 아까 보셨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악수도 하고 막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홍도가 좋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100점 만점에 1000 만점.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고했어 송별. 엄마 뚱. 이곳은 리틀스타 별이가 사는 집.
평범한 소녀로 돌아간 별이 컴퓨터로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별이 인터넷으로 선행학습을 해놓거든요. 학교가 어디만큼 수업을 갔나 진도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복습을 또 하고. 여기 피아노 위에는요, 여기 제 상장들 보이시죠? 그림 대회에서 받은 것도 있고요, 책 많이 읽어서 받은 것도 있고요, 성적이 우수해서 받은 것도 있어요. 공부 잘하나 봐요. 네, 얼배기. 일일이 세기도 힘든 수많은 상장의 주인공. 가수와 학업을 모두 섭렵한 별이는 엄친딸? 다른 게 더 있어요? 비법이 어마어마하게. 올백공주 별이의 공부 비법 들어볼까요? 공부 비법을 알려주겠다더니 갑자기 피아노 연주는 왜 하는 거예요? 헬로우란 말이에요. 건반에 있잖아. A, B, C, D, E, F, G. 아하, 건반에 알파벳을 써놓고 피아노를 치며 영어를 외운다는 별이. 본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올백의 비결이었네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공부할 때도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대견스럽죠. 너무너무 잘 커준 것 같아요. 별이는. 자랑스러워요. 큰아들을 낳고 23년 만에 얻은 늦둥이 별이. 아기를 낳기까지 주변의 만류도 심했다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이 막 야, 이제 살만 안 돼. 뭐 애를 낳냐고 잘 고집부렸던 게 지금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별이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노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낳은 늦둥이 별이는 가족에게 웃음을 가져다준 복덩이였습니다. 별이한테는 항상 좋은 후원자죠. 언제나 뭐 얘기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그러세요. 힘든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도 늦둥이 딸의 말이면 뭐든지 들어주는 아빠. 그런 든든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별이가 똑똑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돋보기까지 쓰고 바느질 삼매경에 빠진 별이 어머니.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별이 내일 입을 옷 만들어요. 한번 입고 그냥 안 입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게 만들어서 입혀요. 벽을 가득 채운 수십 벌의 무대 의상부터 포인트 모자까지 모두 어머님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는데요.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는 맞춤 의상. 별이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독특하니까요. 그리고 엄마 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땀 한땀 별이에 대한 사랑을 담은 엄마의 바느질은 해가 저물도록 계속됩니다. 다음 날, 엄마가 만들어준 무대 의상 덕일까요?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호응이 이어집니다.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요. 세계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유만만해서도 응원할게요.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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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쁜 내 사람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이요 정말 구성지구 맛깔나게 트로트를 이렇게 소화를 하는지 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별양은 트로트를 본인이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왜 그냥 댄스 가수나 그렇죠. 뭐 아이돌 맞아. 뭐 이런 걸그룹에 걸그룹 많을 하고 싶어 텐데. 하고. 근데 우리 별양은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댄스를 했었는데요. 어, 네. 여기 그 원래 1집을 냈던 소속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잠깐 아이고, 배우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어떤 회사에서요.
그 회사에 제가 맞다고 하면서 다른 장르 애들은 다 있는데 트로트만 없는데 제가 트로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좀 해보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래도 별이가 10살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잖아요. 친구들이 트로트 한다고 뭐라 그래요? 좀 놀려요? 아니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참 기가 막힌 게 넌 왜 가요 안 하고 넌 왜 트로트해?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트로트가 가요인데 뭐? 그랬더니 애들이 황당해서 발라당 넘어져요. 예. 아니 근데 우리 별이 양이 정말 능력이 되게 많아서 네. 직접 이렇게 작사를 한다면서요? 한 15곡 정도 돼요. 15곡? 맞네요. 아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빠담빠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빠담빠담 두근두근. 노크의 맘에 문 열어. 이거 조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똑똑똑 노크해 맘의 문 열어줘요. 이런 가사 썼냐? 로그인을 해주세요. 내 사랑의 로그인. 어떻게 이런 걸 다 썼냐? 내 사랑의 로그인. 비번을 몰라요. 네, 뭐 이렇게. 야, 이렇게 우리 스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 우리 김봉곤 훈장님과 네. 우리 예쁜 우리 딸 김도연 양 네.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찾아가 보시죠. 으리으리한 한옥으로 둘러싸인 충청도의 한 마을. 고전적인 분위기 가득한 이곳에 한복을 차려입고 한자 공부를 하는 조선시대 아이들이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다 딸내미 아들 그렇습니다. 큰딸이고요. 네, 개구장의 아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이쁘게 해봐. 막내예요. 5살.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네 명이나 이게 자식 있으셨어요. 예. 네, 뭐 그 뭐 소리 소문 내고 해야 돼. 훈장님의 아이들답게 서당식 한자 교육에도 익숙한 사남매. 그런데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한자 공부를 계속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은 이제 재미 그다음에 뭐 흥미 그다음에 쉬운 쪽.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쓴 놈도 먹어야 되고 단 놈도 먹어야 되는 거죠. 한자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요. 재미없죠. 근데 왜 해요? 아니요. 아버지가 시켜요. 저는 그래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살 막내 다현이는 한자를 알고나 외우는 걸까요? 그렇지. 네. 아니, 막내 딸은 네. 한글은 뗐어요? 아니요, 한글 모릅니다. 기동량 해가지고 예, 입으로 흉내 내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한 줄 할 수 있겠어? 시작! 아버지 분할 땡나 오몸실 어머니 부 길을 꼬 옳지! 나우 몸신 잘했다. 박수 쳐라. 아이가 잘했다. 어찌이리 잘할까 해. 훈장님도 알고 보니 딸 바보였네요. 공부는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놀면 한 번씩 제가 불러다가 네, 이제 회초리로 말을 하죠. 이게 때로는 큰 역할을 하는 교육적 체벌, 전통 방식 그대로 이 체벌을 회초리로 하고 있어요. 엄청 아파요. 아버지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탁 때려요. 근데 한번 이러고 한번 재연 한번 해보자. 오빠가 회초리 맞아야 된다. 네. 발바닥 많이 맞으면 이 건강에도 좋아. 무엇이 아프다 그래? 아, 발바닥을 파고드는 이 짜릿한 회초리 맛이요.
어려운 한자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아이들.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도롱뇽알이네. 와. 이 안에 있는 게 도롱뇽이야. 이게 몇 마리겠어? 말수 많지. 무서워. 아버지 먹는. 어. 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못 먹어. 아버지께서 보는 재밌으신 부분도 많고 우리 같이 얘기할 때라든가 어디 많이 데려다 데리러 가니까요. 이게 거의 삶이에요. 늘 자연 속에서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학습, 자연 체험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그 몸에 친숙해 있죠. 이번엔 산골을 들썩이게 하는 도연이의 청아한 판소리 한 판. 알고 보니 도연이 미래의 명창이었군요. 이게 소리 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도연이의 판소리에 모여든 사람들. 이거 최학동 사람이고.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네. 네. 아, 유명하신 분이네. 어머, 선생님 딸이라고? 예쁘다. 셋째 딸이래, 셋째. 아유, 세상에. 사랑과 대목을 한번 배우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예, 좋죠. 어이, 오늘 잘 왔더만, 이거.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나뉘는데. 어이. 사랑, 내 사랑이야. 어이. 내 사랑이로다. 아. 예. 너무 귀엽다. 아니. 뭐? 잘해. 잘해. 이게 실제로 보는 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의 키를 닮아서 재능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전통을 배우며 순수하게 자라는 김봉곤의 사남매. 정말로 그늘진 그 얼굴이 참 많거든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이놈들 그냥 잘 뛰어놀아주고 건강하고 밝으니까는 뭐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 같은 거죠. 예비 명창 도연이를 비롯해 다 함께 공연을 하는 국악 가족을 기대해도 좋겠는데요. 우리의 전통 널리 알려주세요. 심술 타령을 하겠습니다. 이빨이 세 개나 빠져서 발음이 안 좋아도 이쁘게 봐주세요. 대장군만 시작. 대장군만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건고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문 난 뒤 무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가객 양반 알았지만 진짜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고음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그 어려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웠어요? 그냥 뭐. 우리 도현이 숨은 안 차요? 이거 하고 나면 막 숨 차진 않아요?
우리 어? 도윤님 대답을 잘 안 해요. 숨은 숨은 차지 않느냐. 그만하십시오. 근데 우리 자제분이 지금 4남매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산골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굉장히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럼요. 거지만 네. 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없나요? 아이들이 좀 한창 그럴 나이일 것 같은데.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라 막 표현을 해요? 막 표현은 못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집에서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하니까. 회장님이시니까. 네. 근데 아이들 교육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네. 가지인데 네. 가치 교육하고 태도 네. 교육. 태도 교육, 가치 교육.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대부분 좀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적 지상주의 예. 이러잖아요. 그보다 예를 들면 효라는 가치, 정직, 그다음에 선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른 존경하고 예절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저는 해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치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태도 교육인데 이제 요즘 얘기 매너 예절이 되겠죠. 네, 인성 같은 거. 예, 그 이제 인성 교육이 다 들어있는 네, 것이고 네, 네.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못할 때는 굉장히 제가 아주 회초리를. 아 근데 가치 교육 뭐 태도 교육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막 이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청학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이거 이제 맹모 삼천지교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우리 도심에 나와서 예를 들면 성적을 높여야 되겠다. 네, 뭐. 네. 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그 진천에서 충북 진천에서 진천, 네. 예, 지금 그 예절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건 1년 돼 가는데 조그마한 이제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있는데 한 1년 있다 보니 근데 얘네들도 불편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막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예, 뛰어놀고 예. 또 이렇게 트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호흡하면서 살고 놀이도 하고 그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어떤 갇혀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도 굉장히 그 답답해하고 예. 뛰어놀 공간이 없어지고 자연 그렇죠. 아주 뭐 그러면 네. 아이들은 네. 그럼 교과 과정 같은 거는 다 생략하시고 그냥 아니요 지금 그래서 학교는 다 다니고 있어요. 다 다니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예. 예, 그러나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제가 하는 뭐 이래 한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그야말로 가정 교육이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고 있고 예. 요즘은 사실 가정 교육이 사실 부재한 시대라고 해도 네, 네. 다 대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맞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가족들하고 나왔지만 아빠는 여기 안 계시잖아요. 아빠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아빠한테 그럼 아빠 하면서 자. 아빠, 아빠 요새 날씨도 추운데 근데 열심히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느라고 힘들죠? 비가 올 때마다 저는 넘어지실까 봐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뭐 사주고 싶으세요? 아빠가 제일 사고 싶어하는 차. 차 사주고 싶어요. 아이고, 몇 년 아니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안에 사주고 싶어요. 야. 1, 2년 안에.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별이가 걱정 많이 하나 봐요. 아, 네네네. 그래요? 예, 그 겨울에 이제 음식 배달 하니까 이제 뭐 눈 와가지고 비탈길 이런 데만 미끄럽고 네. 어떤 날은 뭐 이렇게 음식을 올려주지 못해가지고 막 몇 번씩 넘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면 막 여기저기 멍 앉아 있고 예. 그런데도 또 다음 날 또 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아, 그래요. 네. 효녀예요. 마음이 너무 효도할 것 같네요. 예. 우리 민우 군도 지금 아빠한테 어떻게 영상 편지 네. 할래요? 그럴까요? 아빠가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네. 예. 아빠한테 그럼 편지 좀 써보세요. 아빠, 아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저랑 행복하게 살고
왜 아빠 얘기하니까. 아유, 그 아빠가 또 생각이 나니까. 아유, 어쩌길래 마음속에. 예. 아빠가, 아유,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가 지금 베트남에 계셔가지고 예. 뭐 거의 못 보겠죠, 뭐. 그죠. 그래도 꼭 성공하겠다고도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세...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제 어머니와 네. 같이 이렇게 그 무대에 동반해서 같이 오시는데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신지 주로 이제 어머니가 오시고 네.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스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아직 어린이구나. 아니죠. 네. 민우야 뭐 다 마무리할까? 아빠한테 네. 더 하고 싶은 그래. 얘기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 활동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그래. 참 마음이 여리고 예뻐요. 그렇죠. 예. 응. 우리 도영이는 엄마. 응. 어머니 판소리자에서 찾아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요. 예. 사실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재능이 뭔지 잘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그렇죠. 끼와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해서 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축복이죠. 들고요. 네. 아마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앞으로 좋은 일들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